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매일 시장에 대한 키워드와, 그리고 내 일정 관심 종목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질 좋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상상 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7주 동안 수익률 100% 넘게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1월 21일부터 방송 3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에 따른 이벤트로 이번 달부터 다시 한번 더 할인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하셔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오늘 중국 증시가 3%대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도 한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1204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결국엔 지금 오늘 환율과 그리고 일본 증시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 기조가 다시 한번 더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화의 약세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 국면에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 지금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달러는 강세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일본 증시가 유독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일본 증시가 이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엔달러 환율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엔화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가지고 이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던 엔화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엔화가 약세를 꾸준히 보이면서 그 안전자산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지금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엔화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원화 대비해 가지고 엔화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일본 증시는 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니케이 같은 경우에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자, 이게 이제 월봉인데 2010년과 12년 이때 엔화가 얼마였냐면 이제 우리가 75엔에서 80엔 사이입니다. 70엔, 80엔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가 130엔이었고 여기가 110엔, 그리고 오늘 100엔 정도, 102엔 정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102엔이죠, 오늘. 근데 지금 요걸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일본은 여기에서 엔저로 보이면서 지금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증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졌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썼죠.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갚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지금 엔화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더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절로 갚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엔화에 대한 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낮아졌잖아요, 돈을 찍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자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이자가 상당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증시에 대한 오늘 하락 자체는 우리가 상당한
의미 있는 하락으로 좀 봐야 됩니다. 아, 드디어 일본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뭔가에 대한 금융위기 같은 부분이 왔을 때 어느 한 나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도 많이 빠졌지만 미국만큼 우리나라 증시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때 글로벌 증시 대부분 다 빠졌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유독 또 심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도 다르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많이 빠지고 있지만 이번 대상은 일본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될 수 있다. 그 일적인 예로 잠깐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엔화와 그리고 원화에 대한 차이인데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여기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약세를 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원화가 약세였다는 얘기죠. 엔화에 대비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잘 나갔던 종목군들이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기간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현대차 어때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현대차가 워낙 약세 기조, 엔화는 강세였고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고, 자, 마찬가지로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부터 2012년, 13년도까지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엔화가 엔고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지금 기아차라든지 또는 현대차가 상당히 받았다는 얘기죠.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던 기업들이.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엔화가 약세였고 원화는 강세였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에 대한 돈을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돈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빌렸죠. 부채를 많이 빌렸습니다. 땡겼었어요. 근데 이제는 갚아나가는 입장이에요. 일본이 엔고가 이루어졌을 때 경기의 침체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여기에 대한 요 포인트가 근래에 들어가지고 가장 가깝게 붙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경기 부양책을 써버린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한 번 골든크로스를 보면서 역전될 수 있어요. 그럼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던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위기만 벗어나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상당히 급변하게 갈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자, 여기에서 2008년 9월달이잖아요. 2008년 9월달부터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리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주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 자체가 바로 힙소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2008년도부터 갑자기 힙소 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올라버립니다. 자, 이번이 2020년도가 엄청난 우리나라 증시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자체가 2월 달에 금융경기부양정책에 썼으면 좀 더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켜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기부양책이 나타났을 때는 국내 증시에는 엄청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부채로 인해서 상당 부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기 자체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국면이거든요. 국내 증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또 거기에 따른 상승폭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증시입니다. 전염병으로 시장이 망가지진 않아요. 항상 보면 그 이후에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 통계와 과거 경험치는 그대로 우리에게 팩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에 너무 공포 심리에 떠실 필요 없고요. 그 팩트를 기반해서 우리가 증시를 좀더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코스피도 4%, 코스닥도 지금 4.3% 빠졌는데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빠지는 것은 중국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중국이 어떤 영향이냐. 중국 업체에 대한 1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빠져버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더그 삼성 구미공단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에서 전량적으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국내 생산 라인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그 전염병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첫 번째부터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변곡점이다. 과거 사례는 어땠나? 자,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에 좀 나타났어요. 오늘 낮에 그 오전에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그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이 보면 25,000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주가 빠졌습니다. 이 자리 한번 지켜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자리 변곡인데요. 먼저 여기에서 이제 전자는 반등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될수 있고요. 나머지 한 개는 여기에서 한두 달 정도 깁니다. 횡보를 보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법. 이둘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곧장 반등 보일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다시 한번 휩쏘주고 갈 것이냐 그 차이에요. 시장은 반드시 반등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전자가 되느냐 후자가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다우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 대응, 선제적인 조치를 했던 것이 세 차례 있었는데요. 그것이 언제냐면 자, 2007년도 11월 달에 선제적인 조치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했던 것이 2017년도 12월 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007년도 12월 달이면 빠질 때, 자,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가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더 했던 건 2008년도 10월 달이에요. 하단에서 여기 또 다시 하죠. 또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2011년도 11월 달에, 자, 여기에서 또 다시 11월 달 여기죠. 여기서 또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때만큼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진 않을 거지만, 왜냐하면 이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적인 타격을 좀 받았던 거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이기보다는 한시적인 부분에서의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여기 요 포인트 자체보다 조금 짧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만 요런 휩소가 걸릴 확률도 있다. 휩소가 그 부분 자체는 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고가 권역에서 음봉이 내리꽂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곧장 회복하는 것이 힘들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후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쉬는 동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좀 다질 수 있겠죠. 그런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 이죠 조금 장기화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전에 저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변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날씨에 대한 영향일 수 있다고 했는데 기온이 23도에서 한 25도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4월달 정도 돼줘야 돼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날씨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다.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죠. 지금 시작된 게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한 2개월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변곡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선제적인 부분에서의 조치를 했지만 증시 자체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공포심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슈화가 가라앉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미국 증시가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응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그런 IT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분기에 대한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잠깐 한번 자세히 좀 분석을 같이 하면 자 일단 이 고가 권역에서 첫 번째로 이 55,000원 밴드에 대한 반등은 나왔다 그죠? 여기서도 한번 반등 나왔고 여기서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것도 제한적이라 했죠. 그때는 제한적이었던 것도 제가 맞췄었고 그 이후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52,000 이탈은 나오겠죠. 52,000원대 여기 이탈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붙일 수 있어요. 단기적인 반등이 지금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월봉상에서 이 패턴이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사실 자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서는 하락폭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56,500원 자리가 저항이 상당히 두꺼워요. 사실 이게 한 번만에 돌파해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삼성전자가 결국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조정을 좀 보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1분기에 대한 악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여타의 IT 관련주들, 그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잠깐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56,000원 밴드면 자, 이 자리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지를 한번 밟고 반등 나왔고 지지를 밟고 반등을 약하게 붙이다가 한번 뺐다 다시 한번 반등을 붙였는데 이거 또다시 한번 무너져버렸다는 거죠. 또다시 무너져버렸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매도가 더욱더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연기금의 힘으로만 반등을 좀 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52,000원 밴드는 앞에 있던 갭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갭을 한번 반등을 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방향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은 결국 지수에 대한 투자도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레버리지라는 인버스 쪽은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개별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개별주로. 지금 시장 개별주 장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 SK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6% 정도 생각보다 크게 빠졌는데 결국에 지금 SK이닉스도 앞에 있던 이 갭을 지금 메꾸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갭이라고 하도 보면 여기까지 열려 있죠. 지금 하단에 8,500원 밑으로 85,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오겠죠.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이것도 이런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지금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대신 그 지수에 대한 조정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00포인트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과매도 구간 봐야 되고요. 그 밑에 지금 여기 있던 요 포인트죠. 2120, 2000, 네,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요 자리죠. 갭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자체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매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조건 올라가는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대신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죠. 시간이. 빨리 올라갈 것이냐, 시간을 소요를 하면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이런 시장은 없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지금은. 그 부분 자체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외국인 매도 1조 3천억, 수급 공백 피할까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1조 3천억, 어제 5,600억, 그죠? 금요일 날. 꾸준하게 매도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날 매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매도를 또 한번 해버렸거든요. 지금 매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연기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개별주장이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자리에서 쉽게 들어올리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장이 안 좋다 해서 이게 이렇게 빠진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빠지더라도 반등 또 붙였다 빠지고 반등 붙이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반등 딱 놓으면 이성우 대표님이 얘기하신 틀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 당장 시세를 맞추는 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지금은 조금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소유할 수 있다. 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대응 방법이 두 가지가 될수 있겠죠. 첫 번째는 포기한다. 포기한다.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거죠. 떠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미련을 가지 말고 떠나시면 돼요. 떠나시면 되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난 떠날 수 없다. 나는 절실하다. 나는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부터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저가를 잡을 수 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산 자리가 가장 최저점이다.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산 자리에서 고생을 조금 하고 갈 것이냐? 아니, 고생을 많이 하고 갈 것이냐? 그 부분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보험 용어 중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험할 때 우리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 우리가 변액연금 많이 하죠. 변액연금. 그 변액연금 구조가 어떤 거냐면,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지잖아요. 오를 때도 이렇게 오르고 막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월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넣고, 여기서 넣고, 여기서 넣고, 매달마다 이제 들어가죠. 매달마다. 그럼 평균적인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요 정도 맞춰집니다. 그냥 요 위로만 가면 수익권이죠. 요 위로만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지수 자체를 우리가 넓게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일 당장 오른다 빠진다가 아니고, 넓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그런 상황 자체에서 현재 2000포인트 밑으로 한번 내려왔어요.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던 적이, 공포 지수가 이렇게 자극됐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느냐. 그걸로 이제 판단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시면. 여기 2011년도 1월달, 2011년도 8월달이죠.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리고 또 2011년도. 그러면 그때 언제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에서 공포심리가 우리가 가장 많이 자극을 됐던 시기예요. 이때는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이때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됐을 때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가장 공포심리가 자극되었을 때는 미국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을 때 자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공포심리가 상당 부분 자극된다는 거예요. IT 기업들이나 삼성전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랐던 게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나스닥 기술주가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가.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영향이.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2000포인트 자체가 지지점으로 활용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 지지점 자체가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이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 곧장 말아올리는 방법. 또는 한번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좀 다지겠죠. 이제. 미국에 대한 악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자,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 보십시오. 항상 여기, 요런 자리는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죠? 다시 한번더 시장은 붙어버렸어요. 항상 수렴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다가도 반등은 또 다시 한번 붙였었다. 반등 항상 붙였었다. 자, 나스닥도 볼까요? 자, 요게 오늘 나스닥인데요. 요거를 좀더 이쁜 그림으로 보기 쉽게. 요 그림인데요. 마찬가지죠. 미국도 자, 2009년도에 엄청난 가장 큰 폭의 모습. 그 다음에 2011년도 여기였고요. 지금은 여기 요 포인트까지 지금 미국 증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거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 빠졌던 자리라는 겁니다. 회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때에 대한 이 공포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좀 돼줘야 됩니다. 좀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돼요. 급한 돈을 지금 당장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요. 좀 지양하셔야 돼요, 지금은. 급한 돈보다는 조금 여유금으로 우리가 조금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지켜야 되거든요. 돈을 지키다 보면 돈이 벌립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그 돈이 없어져요. 돈을 지키다 보면 시장이 나에게 맞춰집니다. 또 그런 시장이 나에게 또 와요. 지금은 마인드가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지키는 마인드로 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항상 이제 다시 시장은 올라왔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걸려서 왔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은.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또 경기 부양책을 또 내고 있는데,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충격에 대해서 중국 정부 내놓은 방안이에요, 이게. 신인프라 투자. 옛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이슈로 인해 또다시 시장이 금방 또 들썩들썩거렸겠죠. 오늘 그런 시장 자체 들썩거리지 않죠. 왜냐하면 악재가 강했기 때문에. 자, 5G 기지국 관련해가지고, 얘들은 엄청 많아. 60만 개. 총전망, 뭐, 연내 12개 특고압 성능설로 건설 계획이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지금 투자. 원화로 따지면 189조입니다. 2020년도만. 엄청나죠? 근데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 반영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만 지나가고 나면 이런 호재로 인해서 또다시 시장은 갑작스럽게 또 바뀔 수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자,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간을 이겨내셔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급락 뒤에는 급등,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급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 급등을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 또다시 급락이 좀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급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시장이 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지금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이제 시젠 방송에서도 제가 세 번 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상 이상이나 프로그램에서도 요 기업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더블 상한가를 이제 또 가면서 좋은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제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 21일이면 이게 자, 25일 날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도 요 종목을 했었죠. 25일 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올라온 양상인데,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올리는 겁니다. 사실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경기 민감주가 죽어버리니까 그에 따른 부분을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유튜브에서 했던 것이 EDGC 이것도 자회사에 대한 영향으로 마지막에 오늘 또 상한가를 한번 보내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진단 키트 관련된 이슈는 좀 더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은 앞으로도 조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좀 봐야 되는 섹터군 중에 또 이런 관련주들 보면, 지금은 그 MB 필터 오늘 이슈가 됐는데요. 그 MB 필터 관련된 부분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분위기에서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필터 관련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뭐 나노 필터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또다시 개발하고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냥 차라리 대중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MB 필터를 만들어내는 폴리프로필렌 그런 관련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진단 키트는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승인을 한 기업이 차라리 훨씬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치료제에는 계속적인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 코로나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바뀌고 있죠. 그런 바뀌는 트렌드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염병 관련한 종목군들만 많이 들썩거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또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경기 위축 국면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그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갔던 것이 이제 저런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갔던 것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언젠가는 이제 일단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또 갈 수 있는 것들이 제조업보다는 단 여타의 이제 혁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군들, 그쪽이 움직이겠죠. 우리 지금 일본과의 지금 입국 금지를 서로 하면서 그에 따라서 국산화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기대감을 가진 섹터군들이 지금 현재 반등을 붙인다는 거죠. 3월달과 4월달은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공백이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상장 폐지와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꼭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라는 것이 오늘 CJN이 상한가 가는 거 보면 계속적으로 뭔가 이게 이 종목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이게 주슉 막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막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거든요. 항상 보면 오르다가 빠졌다가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이런 것들 이제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 접근할 때도 팍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쉬어갈 때 쉬어가는 타이밍을 노리셔야 돼요. 또는 급등하기 전에 저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세도 진단 키트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만 시장은 또 상당히 빠르게 또 냉정을 또 되찾거든요. 그런 것들이 항상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일부 이런 전염병 관련해서 매매를 하고 또는 나머지는 현금으로 일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갖추고 가는 것들은 쉽게 죽지 않아요. 또다시 시장이 회귀가 됐을 때, 복귀가 됐을 때 또 앞에서 강하게 또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또 이런 부분이 힙소라는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밤에 11시에요. 밤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이고요. MC도 있고.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내일장에서 뭐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일부 시장 자체는 뭐 전염병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 반등이 일부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양극화가 내일 시장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